다덜 편안했지앙 제조원 요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요청한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 지정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햄사. 환경부는 요호루기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온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중점 평가 사업 지정 요청이 부적절화된 회신하였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수차례의 보완이 이루어졌신 뒤 현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하된 판단하여 이치로 결정하였던 햄사. 제주도에 제2공항 중점평가 사업 지정이 거부되멍 국토부강 환경부 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당초 예정한 대로 오는 6일을 전후하여 나올 것담사. 소삼수형인 맹부에 기록된 2,530명 가운데 안적고장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대상이 216명에 이르렀던 햄사. 이는 대부분이 희생자 신청을 허지 않은 사례로 파악되었신데양. 제주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8차 추가 신고에 적극 나서도록 안내하였사. 특히 직권재심 청구를 원활하게 추진하자나민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중요한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사. 경한한 제주도는 추가 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고장 운영하였사. 마라도를 쫓는 천연기념물 뿔새오리의 보호를 위하여 서만이 고냉이 덜을 섬 100개 뒤로 이주시키는 대대적인 포획 작업이 시작되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동물보호단체 덜과 온 뒤 마라도에 사는 질고냉이의 구조강 검진 보호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번이 1차 포획에서는 몬타카형 마흔머리를 구조하였신 뒤 이 질고냉이 덜은 세계자연산센터에 마련한 임시보호시설로 옮겨 관리한된 햄사. 경원디 마라도에선 올리 고냉이들의 공격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 뿔새우리 사체 니머리가 발견되었다. 203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실현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너문덜 출범하였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오영훈 지사관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강수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대표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일상생활 분야 전체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오다. 오영훈 지사는 2040년 고장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50% 고장 줄이고 재활용률은 92% 고장 올리게 넘어 이추룩한 선언이 실현되기 위하여 도민사회의 연대광 협력이 필요한 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 착한 가격 업소가 매년 줄어들었던 고람사. 제주도가 굳는 걸 보란 착한 가격 업소 취소 사업장은 2020년 15바띠서 너문의 30헌바띠로 2배 이상 늘어났던 햄사. 제주도는 전기요금 지원액을 종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고 하반기에는 업소당 최대 50만 원의 가스비도 지원하게 넘어 착한 가격 업소의 참여를 독려하였사. 경호곡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을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의 날로 정하여 가게 이용 촉진과 탐나는 전 10%의 할인 혜택도 이어갈 방침이오다. 현재 제주 지역 착한 가격 업소는 240바띠를 냅니다. 학교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당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로부터 파면되어진 냅니다. 학교 측은 요지금 징계위원회를 요랑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선생신 뒤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진 어멍 파면을 결정하였다. 현재 해당 교사는 너문의 4월부터 11월 고장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내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란 햄스다. 옛날엔 단지 넘비 막 하나신 요즘은 영 안 보염신 게임. 어떤 게 안 보인다고요? 단지 논삐. 단지 논삐는 음식을 담는 항아리인가요? 단지 논삐라고 하는 그것은 깍두기를 만드는 부분이 마치 단지처럼 둥그렇게 생긴 물을 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아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 단지 논삐라고 하는 그것은 표준어 조선부에 해당합니다. 단지 논비는 단처럼 생긴 물한 뜻인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물을 뜻합니다. 요새는 단지 눈비 보기 어려워, 요새는 조선무 보기 어려워. 눈비는 두 종류가 있어 호남은 단지 눈비, 호남은 샛불 눈비 경고라. 무에는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조선무, 다른 것은 외무라고 해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먹는 무는 다른 부르는 말이 있나요? 현재 많이 보이는 무가 쇠풀 롬비입니다. 깍두기하는 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합니다. 단지 롬비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단지처럼 생긴 것을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쇠풀 롬비라고 하는 것은 소의 뿔처럼 생긴 무라는 뜻입니다. 외래 종이기 때문에 외무라고 그렇게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제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목관아의 정각 내부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관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여 나신 뒤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신 귤림당을 제외하여 우련당광 연희각, 홍화각, 영주협당구 등 정각 내부를 몬딱 관람할 수 있게 세단장하였다. 경호고 조선시대 목사 집무실인 연희각에선 목사 옷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였다. 또시 제주도는 오는 5월부터 10월 고장은 야간에도 목관화를 개방할 예정이란 고랍사. 너문해 12월 말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인구가 69만 9,750명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르기 이치루컨 내용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공표하였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67만 8천여 명이고 외국인은 2만 천여 명이오다. 세대수는 31만 1천 세대로 전년 대비 3,800 세대가 증가한 반면 세대당 인구수는 2.18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0.02명이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서울 10대 비중이 33.5%로 진로 높고 유소년 인구는 13.2%, 생산가능 인구인 15살에서 65살 고장은 70.2%, 65살 이상의 고령 인구는 16.6%를 차지하였다. 이들부터 추자도강 수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본격 운영될 것답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1억 소천만 원을 들여 추자도강 수섬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80대를 설치하였다. 이에 돌랑 지난 2015년 후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 운영 지역이 제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삼촌들 들어봅대강. 요즘 농기계 사용하당 다친 삼촌들 많천하난 조심해 사쿠다. 감벌기간 다가오난 파색이 많이 쓰지 않았수간 갠디 무리하게 작업하당 손이나 눈이 크게 다치는 사람 많아졌던 함수다. 파색이가 다들 쉽게 해질 것 닮아봬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큰일 남아심. 파색이는 꼭 두 명 이상 고치 작업해야 되고에 충분하게 사용법 숙지하고 귀찮아도 목이 짧은 장갑이나 보호경을 꼭 착용해야 됐구다. 모르는 거 이 시간랑 꼭 우리 농업기센터에 문의하고에 올리는 안전수칙 잘 지켜 안전한 영농생활 하게 마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오크다. 펜한들러십사에